안녕하세요. 프레스티지 고릴라 베이지입니다. 요즘 시국이 이래서 답답해하는 분들 많죠.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 힐링을 했는데 무한 집콕은 또 다른 고통이다. 비행기가 너무 그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세계 최장거리 직항 노선 탑 10을 모아봤습니다. 16시간의 짧은 비행부터 무려 20시간까지 아주 질리도록 비행기 타는 기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까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역시 여행보다는 건강이죠. 많은 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여행 가는 기분 느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10위는 미국 델타항공의 요하네스버그 애틀랜타 노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고요. 비행시간은 무려 16시간 25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선 중에서는 가장 짧은 노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노선을 함께하는 주인공으로는 보잉사의 B777-200ER이 선택됐습니다. B777-200ER, B777-300ER은 들어봤는데 200ER은 조금 생소하시다고요? LR 롱 렌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속거리가 굉장히 넓게 설계되어 나온 기종인데요. 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종인 B777-300ER보다도 항속거리 면에서는 훨씬 월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위는 두 항공사가 공동으로 순위권에 들었는데요. 싱가포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노선입니다. 비행시간 16시간 35분, 비행거리도 동일하지만 투입되는 기종은 싱가포르 항공 A350-900, 유나이티드 항공 B787-9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기종은 이미 유명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죠.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스펙 차이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항속거리는 A350-900이 좀 더 길고요. 최고속도는 954km로 동일합니다. 좌석규모는 A350-900이 조금 더 많은 탑승객들을 태울 수 있다고 하네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이 노선을 취항했을 당시 미국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기편 중에 가장 긴 노선이란 타이틀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8위는 유독 반가운데요. 필리핀 항공의 뉴욕 JFK 마닐라 노선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A350-900을 투입, 북극 항로를 통해서 장장 16시간 45분을 비행하며 화려한 대비를 마쳤는데요. 이는 필리핀 항공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단순한 노선 확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전까지 마닐라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나 미국 서부, 기타 아시아 등지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이 성공으로 인해 이제는 환승 없이 바로 뉴욕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또한 A350-900을 투입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항공은 이 A350-900에 새로운 신형 비즈니스 시트를 탑재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공식적으로 선보여진 건 2018년 파리 툴루즈 행사였고 공식적으로 운항이 된 건 바로 이 뉴욕 JFK 마닐라 노선입니다. 신형 비즈니스석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태그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7위로 넘어가 볼까요? 7위는 호주 퀀타스 항공의 미국 댈러스 시드니 노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행시간이 17시간대로 진입하는데요. 모두가 퀀타스 항공의 프로젝트 선라이즈만 주목하고 있을 때 묵묵하게 하늘을 난 장거리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A380-800을 투입하면서 첫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초대형 전복기와 장거리 노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많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A380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객기 중에서도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초대형 전보짓인데요. 길이만 72m, 높이 24.1m, 기내를 이코노미로만 채울 경우에는 최대 868석이나 들어가는 굉장한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구매 가격이 약 4,700억을 호가하고 운항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이 기종 퀀타스 항공이 장거리 노선에 투입했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보냅니다. 6위는 또다시 등장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휴스턴 시드니 노선입니다. 2018년 첫 운항을 시작, 17시간 15분이라는 긴 비행시간으로 등장과 동시에 장거리 노선 랭킹을 확 바꿔버렸는데요. 무려 7개의 시간대를 통과해 최종 목적지인 시드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투입되는 기종은 B787-9, 이로써 유나이티드 항공의 장거리 노선과 B787-9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해당 노선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신형 비즈니스석이죠. 폴라리스 비즈니스석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게 딱 하나 아쉬운 점인데요. 폴라리스 비즈니스석이 궁금한 분들은 또 영상 태그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바로 다음 주인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위는 싱가포르 항공의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노선입니다. 2018년 11월 첫 운항을 시작했고요. 비행시간은 17시간 50분입니다. 취항 당시 동부가와 미줄이 있는 새로운 노선의 등장이라는 걸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건 단연 A350-900ULR인데요. 이 A350-900ULR이 처음 선보여진 노선은 아니었지만 당시 싱가포르 항공이 런치 커스터머이기도 했고 많은 항공사들이 보유하지 않고 있던 터라 등장만으로도 화제가 되었죠. 이 기종은 ULR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항속거리가 굉장히 길게 연장된 모델인데요. 한 번에 무려 17,960km나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약 4만km니까 대척점에 있는 도시가 아닌 곳은 웬만하면 한 번에 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이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노선을 취항하면서 더 이상 인천 로스앤젤레스 직항 노선은 만나볼 수 없게 됐다는 건데요. 인천에서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해서 인천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야 합니다. 4위는 오일머니의 대명사 에미레이트 항공의 오클랜드 두바이 노선입니다. 비행시간 17시간 5분, 투입되는 기종은 역시 에미레이트 항공답게 A380인데요. 이 노선은 2016년 3월 첫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중동과 오세아니아를 잇는 귀한 노선이기도 했지만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 노선 취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에미레이트 항공의 메인 허브 공항이죠. 두바이 국제공항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는데요. 두바이는 비행기로 8시간에서 12시간이면 미국, 유럽, 아시아 등등 세계 곳곳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나라다. 나아가 우리는 이제 중동에서 오세아니아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탔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초대형 전보잭 A380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사는 우리 에미레이트 항공이 유일하다. 요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미레이트 항공의 오클랜드 두바이 노선은 현재까지는 A380으로 비행할 수 있는 가장 긴 장거리 노선으로 등극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탑3에 들어왔습니다. 3위는 퀀타스 항공의 퍼스 런던 노선이 차지했는데요. 비행시간 17시간 20분, 투입되는 기종은 B787-9입니다. 2018년 3월 첫 운항했을 당시 항공사 측은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까지 호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호주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굉장히 험난한 고행길을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우프지만 1947년 시드니에서 런던 노선을 취항했을 당시에는 몇 차례 경유를 해야 해서 도착지까지 무려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유지가 하도 많아서 캥거루 루트 보유 항공사로도 잘 알려진 퀀타스 항공. 그래서인지 그 어떤 항공사보다 장거리 노선 취항에 힘쓰는지도 모르겠네요. 영광의 2위! 2위는 카타르 항공의 오클랜드 도하 노선입니다. 3위와의 격차가 꽤 큰데요. 비행시간 18시간 30분, 도착지까지 무려 9개의 시간대를 건너는 노선입니다. 투입되는 기종은 A350-900ULR로 18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려면 뭐 이제 ULR은 필수 아이템인 것 같죠? 2017년 2월, 취항하자마자 세계 최장거리 노선 1위를 달성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8년 10월 새로운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1위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항공의 뉴욕 뉴요크 싱가포르 노선입니다. 1위까지 차지하며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 장거리 직항 노선 탑10에 무려 3번이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비행시간 18시간 45분에서 19시간, 비행거리는 무려 15,343km입니다. 앞서 소개한 A350-900, B787-9의 항속거리가 14,000에서 15,000대이니까 웬만한 항공기로는 커버할 수 없는 거리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 노선에서도 A350-900ULR의 등장!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도받은 기체를 이 노선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의 기대가 엄청났나 봐요. 맞습니다. 사실 이 노선은
처음 선보여주는 노선은 아니고요. 싱가포르 항공에게는 한번 실패의 아픔을 가져다 준 노선이네요. 2004년 A340-500 기종을 올 비즈니스석으로만 탑재해서 운영을 했지만 수익성의 문제로 2013년 운항을 중단한 노선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A340-500에 왜 올 비즈니스석으로만 채웠냐, 그것이 수익성의 문제다 라고 콕 집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A350-900 ULR에는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투 클래스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어? 이코노미는 왜 없나요? 우스갯소리로 많은 분들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누가 19시간 남짓 비행을 하냐, 이거는 싱가포르 항공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구성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뭐 해석은 자유죠. 19시간 비행? 그 미친 비행을 과연 누가 해요? 네, 그 비행을 저희 프레스티지 고릴라 네이비 팀장님께서 했습니다. 영상 링크는 여기 위에 확인하시고요. 과연 얼마나 힘든지, 기내식이나 서비스는 어떤지 낱낱이 취재를 했으니까요. 자세한 건 영상 태그를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계 최장거리 직항 노선 탑10을 알아봤는데요. 최종 보스인 퀀타스 항공의 프로젝트 선라이즈가 남아있는데요. 비행 시간만 무려 20시간. 아, 이 정도면 신종 고문행위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젝트 선라이즈라는 이름마저 비행기 안에서 일출을 본다는 뜻이라고 하니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하루를 몽땅 보낼 날이 머지 않았네요.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이미 여러 번의 시범 운행을 마친 상태인데요. 프로젝트 선라이즈용으로 운항하려고 했던 A350-1000 기종을 에어버스와 구매 협상 중에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약 없는 구매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니 이 프로젝트 선라이즈를 언제부터 운영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몇몇 기사에서는 최소 12월 이후에는 다시 A350-1000 구매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으나 그것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아주 질리도록 비행한 기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셨다면 이번 영상 성공한 것 같고요. 제가 너무도 쉽게 뭐 한 번에 비행 16시간, 17시간이다 이렇게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긴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정도로 항공업계가 발전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많은 분들이 자꾸 저보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세계 최장거리 노선 한번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요 랭킹에 있는 거 너무 이렇게 유익있게 보지 마시고 재미로만 쏙 뻔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프레스티지 고릴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